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가 비현실적인 이유 세 가지 같이 한번 짚어보죠. 첫째, 과세표준입니다. 최고세율 구간이 30억 원 이상이면 5 0예요 여러분, 이게 2000년도에 마지막으로 바뀌고 무려 22년 넘게 안 바뀌고 있어요. 2000년도에 음마 아파트가 2억 2천이었어요. 지금 22억입니다. 10배가 올랐어요. 근데 과세표준은 아직도 22년 전 그대로입니다. 둘째, 배우자 증여 공제 6억 언제적 6억인가요? 자녀에게 줄 때는 5천만원밖에 공제되지 않습니다. 너무 적죠? 상속 공제도 마찬가지, 엄청나게 오른 물가를 전혀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셋째,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맞지만, 그들이 형성해 놓은 재산은 이미 종소세, 법인세, 재산세, 부가세 등다 납부하고 모아둔 순자산입니다. 그런데도,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을 가져간다.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상속세 때문에 대기업이 휘청거리고 튼튼했던 강소기업이 하루 아침에 주인이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. 상속세 증여세 이거 없앨 수는 없겠지만 과표와 공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?